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와서 젊은이들 애기를 많이 놓도록 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민선 7기 행정부는 일자리와 저출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소멸돼가는 지역,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 지역 소멸 위기. 소멸 위험 지역 228개 지자체 중 89곳.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탑10 가운데 경북이 6곳.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어떻게 살려야 할까? 달기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아니, 일자리가 먼저일까요? 저출생 문제 해결이 먼저일까요?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지역은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죠.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특효약은 보이지 않고 있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 누군가는 말하죠. 인구가 많아지면 생산성이 좋아져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eah. 아, 일자리야 아이, 경상북도의 두 단어입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오늘 MBC를 통해서 경상북도 도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제가 원래 수학선생을 했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54321로 나갈 테니까 5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5! 자, 5가 뭔지 이철우 도지사와 5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혹시나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계세요? 5가, 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 오모작입니다. 인생 오모작. 예, 어느 신문에 나왔는 걸 보셨는 것 같아요. 언론에.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도 나온 것 같은데. 제 맞습니다. 저, 이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에 제일 처음에 왼쪽 초가집이 있는데, 제가 78년 3월 1일 수학선생님 발령받았을 때, 우리 수학여행 갔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모습입니다. 제가 뭐, 누가 이철우 같습니까? 누가? 오른쪽 끝에, 오른쪽 그 사람이 더벅머리, 총각, 제가 저 사람이. 잘생겼죠? 예. 예. 그래서 수학생 5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정보는 국력이다, 사진 보이죠? 저기 들어간 21년간, 우리 지역에서 한 10년 있고, 중앙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어 21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건 지사님 때 행정부의사로, 정무부의사로 와서 저기 옆에 있는 분 누구세요? 김관용 도지사님요. 제 바로 전임 김관용 도지사님까지 제가 한 2년 2개월을 정무부의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국회로 출마해가 요 머리가 하얀 머리죠. 하얀 머리. 저 때는 까만 머리인데 요 하얀 머리. 하얀 머리가 제가 국회의원 세 번 10년을 했습니다. 10년 했는데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주로 국회 정보위원회 주로 있어가 저보고는 국방 정보 이 전공인 줄 잘 알고 했는데 그때 교육도 하고 문화도 하고 국토도 하고 산업위도 했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사 되었습니다. 제가 왜 도지사 나왔느냐? 사실상 제가 이렇게 한 78년부터 시작해서 40년 공직에 있었는데 지역에 20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20년 있었습니다. 그때 경북이 정말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 50년, 60년대 경북이 우리나라 1등을 하고 전국 체전에도 우리가 1등을 하고 이랬는데 점점 변방으로 밀리고 이래서 지역도 잘 알고 중앙도 잘 아는 사람이 도지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도지사를 과감하게 도전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남들은 오모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은 다 공무원입니다. 사실 공무원이지만 각기 다른 이런 공무원들을 했고
그 자리에 가서 다들 열심히 하지만 저도 정말 현실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즐겁고 재미가 있었느냐, 보람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느 직업이 가장 즐거웠겠어요? 예? 교사. 또 선생님 말고 예? 현재 아직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가 현재는 아직 제가 100일 한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저로 봐서는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이 네 가지 시절을 다 쓰면서 선생님 시절을 즐거운 시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즐거운 시절. 제가 볼 때는 아주 제 잘 키우고 이런 보람이 있었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 우리 정신에 제가 늘요 대한민국 정신 중에 경북에서 살린 정신이 뭐냐. 첫째 화랑정신이 있다. 화랑정신. 화랑정신이 대단한 정신입니다. 왜 신라 백제 고구려 이래 있을 때 우리가 통일을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생겼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니까 우루과이 갔더니 우루과이 대통령이 중국사를 공부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다 그 민족들이 중국에 흡수됐는데 대한민국이 오늘날 작은 나라로서 중국 옆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존립하는 자체의 기적이다 이렇게 해요. 그 기적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경북의 선조들이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저는 그 화랑정신을 굉장히 본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랑정신은 희생정신이고 책임정신입니다. 그래서 화랑정신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청서재계 안동을 중심으로 영주 안동 이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선비정신, 선비정신을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 선조들이 한 것 중에 호국정신. 호국정신이 뭐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독립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한 지금 독립운동한 기록된 분이 한 14,0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2,100명 정도가 경북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데 우리보다 한 1,000명쯤 뒤지는 시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북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경북 사람의 희생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학도병들 군번도 없이 가서 희생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5,000년 동안 가난에 찌든 이 나라를 새마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 그 우리 경북에서 발상지입니다. 물론 새마을 정신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든지 배고픔을 이기보자 5천년 가난을 벗어나자 이래서 대통령께서 새마을 정신을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 경북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새마을 정신이 새마을 운동으로 지금은 세계화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4대 정신이 있는 경상북도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저는 4대 정신 플러스 지금 정신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생에 세계적으로 가장 얘기를 적게 놓는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해내느냐. 그래서 저는 도지사로서 4대 정신이 우리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그 다음에 잘 살게 했는데 지금 꺼져갈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병을 경북에서 고치는 새로운 정신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경북에서 그 과제를 하고자 하는 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 그 다음에 3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3. 3은 뭐가 있겠느냐? 3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지금. 아까 이야기한 소멸 위험 지역. 첫째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떠납니다.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이 세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반드시 많이 만들어서 이 위험
소멸 위험 지역 우리 23개 시군 중에 19곳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 안 되는 곳은 포항하고 구미하고 경산 칠곡 요것만 해당 안 되고 나머지 시군은 다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고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10곳을 뽑으면은 작년까지 6곳이 우리가 해당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곳이 더 들어가서 7곳이 우리가 해당이 될 정도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우선에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자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특별위원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일자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문화관광 산업을 크게 일으켜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문화관광공사를 만들어서 23개 시군과 도 그리고 대구시까지 같이 하자. 이래서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농업에도 일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또 저출생 문제 해결되느냐. 젊은이들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애기 놓고 잘 사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만 있고 지원만 한다고 되느냐.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만들면 젊은이들 오면은 그분들이 결혼하면 집도 해결해 주고 임대주택 집을 잘 짓어 해결해 주고 또 육아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시설 이것들도 많이 넣어줘서 해결하고 또 의료원 의료시설 또 젊은이들은 문화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경북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시범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소멸 위험지역인 의성군에 이런 시범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그래서 저출생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령화 이제 연세 많은 분도 전라남도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많습니다. 이 문제 연세 많은 어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고생하고 자녀들도 많이 놓고 정말 자기는 안 먹고 어려운 가운데도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따뜻하게 대접받는 그런 지역을 만들겠다. 그래서 경로당 도우미 우리 경북에 경로당이 한 8천 개 있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경로당의 도우미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저도 부모님 모셔보니까 집에 난방 유류를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낮에는 경로당에 가 있다가 해관에 가 있다가 저녁에 오시면은 그 기름을 잘 안 뗍니다. 아까워서 우리 어르신네들은 하도 습관들이 돼서 기름 잘 안 뗍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 밑에는 절절 끓어도 위에는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주무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낮에 식사도 같이 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공동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좀 바꿔서 정말로 어른들 따뜻하게 하는 복지를 하는 그런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4, 3 했으면 뭐가 그 다음에 뭐예요? 2. 2는 어떤 게 있을까? 2. 이야. 이철우와 2가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우선 이철우, 2시니까 2고. 그 다음에 제가 선거, 이번에 선거할 때 기호 2번. 기호 2번. 기호 2번. 그리고 행운의 숫자. 이철우, 기호 2번. 또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경상북도에 관광으로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관광객이 작년도에 국내 관광객이 한 950만 명 왔고 해외 관광객은 나라 전체는 1300만이 넘어 왔는데 우리 지역은 그저 한 35만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이렇게 해서는 국내 관광객 2천만 동그라미 몇 개예요 지금? 2에다 동그라미 7개 이런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 또 외국 관광객 200만을 유치하겠다.
또 투자 유치 20조 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조는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 13개. 이야, 2에다가 동그라미 13개 붙인 20조의 돈을 우리가 기업에 또 관광에 모든 투자를 들어오는 돈을 한 20조를 만들겠다. 이어서 이와 저 관계된 일들이다. 다음이 뭡니까? 1. 이야. 54321. 1은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 이철우가 1. 제가 도지사 출마할 때 경상북도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다시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1등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앞으로 1등으로 만드는데 계획을 만드는데 자바 2열의 칸을 만들었어요. 자바가 어떤 뜻이냐? 저 자바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자바. 예? 일자리. 잡. J-O-B, 영어로 J-O-B, 일자리, 일. 아는 아이란 뜻으로 자바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한 두 달간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원들이 111명, 여성이 거의 반, 또 젊은 40대, 이 젊은 분들 111명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덕에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 옷에. 뭐라고 써놨어요? 새바람, 행복, 병북, 슬로건도 만들고 또 우리 부자 경북 만들다, 또 관광 경북, 또 젊은 경북, 복지 경북 이런 우리 앞으로 계획들을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또 이래다 동그라미 두 개 붙어서 10대 분야 100대 과제, 10대 분야 100대 과제 이거는 이미 발표를 다 했기 때문에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 하는 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중에 경북에서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랑정신으로 삼국통일을 해가 이 근간을 만들고 그러면 선비정신,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새마을정신 잘 살게 했고 다시 새로운 정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어서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기업 유치, 문화관광산업, 농업의 일자리 또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정말 행복하던 그런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경북에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한 넉 달 동안 가까이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은 열정적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선거 때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노조에서 취임한 날 사준 운동화, 운동화 그 운동화. 이 운동화가 1년 안에 다 떨어지도록 다녀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평균 270km, 300km 가까이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운전하는 분도 하루 300km 다니기 어렵다. 할 정도인데 제가 매일 그런 지역의 곳곳에 현장에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특별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 경제부지사는 삼성 출신 또 경제진흥원장도 뽑다 보니까 또 삼성 상무 출신 또 각 위원회도 특별위원회 만들면은 그게 전문가들 을 많이 해서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장 출신 또 코타라 출신 이런 분들을 모시고 투자위원회도 만들고 또 앞으로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말 대한민국의 몸을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도청의 공무원 함께 일하는 분들이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날
큰 절을 드리면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해달라. 그리고 공무원은 첫째로 청렴하고 두 번째는 공평하고 세 번째는 어떠한 일에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달라. 열정적으로 일해달라. 새바람을 일으켜서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도청 공무원들한테 늘 다짐을 하고 저부터 나서서 더 열정적으로 일할 테니까 공무원들도 함께 도민을 위해서 도지사를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느 특정한 분야에 들어가서 또 토론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더 도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도민들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타운홀 미팅 진행을 맡은 강재입니다. 네, 오늘 경북도지사의 강연을 주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오늘 들으신 주제를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민선 7기 도정을 이끌어갈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 특히 경제 문제를 깊고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박찬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지역사회와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분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김민정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타운홀 미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생소한 단어인데요. 타운홀 미팅은 미국 뉴 식민지 시대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 미팅에서 유래를 했고요.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권자를 만나서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 네. 숫자와 키워드를 통해서 주요 정책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먼저 들으신 소감부터 한번 여쭙고 넘어가죠. 박찬영 교수님 어떠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 현안,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 현안이기도 한데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지방 소멸까지 이제 우려해야 되는 지경인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하시겠다라는 걸 제가 좀 느꼈고요. 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 기업 유치 한 2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하시겠다는 것, 또 그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관광객 한 2천만 명 시대를 여시겠다. 이를 통해서 기업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아주 뭐 우리 현안을 제대로 지적하셨고 또 대처 방안이 적절하지 않은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어떠셨어요, 사무국장님? 네, 뭐 잘 설명을 하실 수 있게 좀 숫자와 같은 쏙쏙 들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그 이야기하신 어떤 문제들은 경북도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긴 해서 도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 전문 그리고 중앙 전문 어떤 그 경력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것처럼 그런 게 서로 연동돼서 해결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문제여서 경북도에서 세워진 이 정책들이나 대안들이 중앙 정부와 그리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과도 좀 함께 맞물려서 고민되면 좋겠고 그것이 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일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타운홀 미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자바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일자리와 IR,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죠. 예. 네. 우리 김민정 국장님 또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바, 그 일자리 잡
그다음에 아이. 이 문제는 우리 경북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수도권은 좀 일자리는 좀 빼놓고 우리 지방, 수도권 뺀 지방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일자리고 아이 문제는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본으로 소멸되는 지역이고 그중에 우리나라 중에서도 시군 10군데를 뽑으니까 우리가 7군데가 작년에 6군데 원래 하나 더 포함된 7군데가 우리가 먼저 소멸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야 될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는 그래서 모범 사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자바위원회에서는 한 두 달간 활동을 했는데 요 큰 주제를 가지고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100대 과제를 그 우리가 할 일은 사업은 277개를 만들었는데 요런 사업들을 그 주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차츰차츰 그 분야별로 우선에 일자리 일터 많은 부자 경부 이부터 만들고 또 그다음에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부 그다음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그 관광 경부 그다음에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 경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복지 경부 이런 만들겠다 그래서 네 분야로 나누어서 하면서 10대 분야 100대 과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자바위원회를 두 달 동안 활동해서 그 자바위원회 자체는 활동은 끝났지만 그분들 다시 우리의 그 자문위원으로 비촉을 해서 계속 우리한테 경북도에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자바위원회라고 해서 예. 뭘 잡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자리와 저출생을 잡아 이거네요. 예, 그렇죠.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자리가 먼저냐 저출생이 먼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그 일자리 문제하고 그 저출생 문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출생 문제도 문제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인구가 왜 감소하냐면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현재 지역민이 타지로 유출되고 있다. 이 문제도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건 이제 저출생도 포함하지만 지역 인구 감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물론 같이 가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우리 지역의 지방 그러니까 지역 인구가 줄어서 지방 소멸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제가 특이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OECD 선진국의 모임인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지방 인구가 감소해서 지방 소멸이 거론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자리 문제가 먼저냐, 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먼저냐, 이거보다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는 아주 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섬세하게 봐야지 해결될 문제지, 좀 이렇게 쉽게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 먼저 속도를 내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랑 저출생이랑 물론 함께 가야 되지만 우선 볼 건 일자리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저출생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빈곤의 문제가 생겨났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경제가 위기고 빈곤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두 이야기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저출생과 일자리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래서 경북에서는 평균 한 7천 명 정도가 취직을 위해서 떠나고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나는 인구 젊은
15세부터 29세까지 젊은 청년들이 작년에 12,500명이 떠났습니다. 작년에만.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귀촌 뭐 이래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인구가 12,500명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취직을 위해서 떠나는 이분들이 여기서 취직을 하도록 만드는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 낳는 문제는 그러면 수도권에 일자리 많고 취직도 잘 되는데 거기는 또 아이 잘 놓느냐. 서울이 저출생이 가장 심각합니다. 서울이. 그 취직이 잘 되고 의료시설도 많이 있고 문화공간도 다 있는데 왜 저출생이 심각하냐. 그건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있다 해가지고 저출생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각각 해법이 다릅니다. 다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들이 와야 소멸 지역에 해당되는 그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멸 지역에 해당되는 건 없어질 수 있는데 바로 저출생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것 첫째로 중요하고 그렇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저출생은 네. 저출생대로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저출생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긴 하지만 경북도 심각하잖아요. 경북의 네.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출생률을 따지면은 전국에서 한 6번째 되는데 그거는 뭐 우선에 가임 여성이 적으니까 출산율이 그 뭐 6번째로 계속 인구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틀림없어요. 작년에 18,000명 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전에 21,000명 태어났는데 3,000명이 1년에 떨어지더라고요. 원래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북의 문제는 2016년도부터 인구가 이제 자연 감소가 됩니다. 그전에는 태어난 아기가 15년까지는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2016년도 되니까 그 차이가 250명 정도의 출생이 적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보다. 그런데 작년도는 2017년에는 그게 한 3,700명 차이 났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벌써 뭐 한 5,000명 이상 차이 나가지고 한 7,000명까지 차이 안 나겠느냐.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아지는 그래서 인구가 자연 감소가 되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또 청년들이 또 계속 한 7,000명 이상 일자리 때문에 떠나고 물론 대학교 진학하고 이래 떠나는 청년들 있지만 그 청년들보다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청년 그래서 이 해결 못하면은 경북은 우리나라 소멸 지역 중에 두 번째 해당됩니다. 전남이 1번이 우리가 2번인데 시군을 따지니까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요. 소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고위험 지역이 뭐 7군데가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떻게든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첫 번 과제가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는 우선은 젊은이들 와 있으면 그 다음에 결혼식이고 아이 놓는 이런 또 분위기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3개 시군 중에서 19개가 19개. 지금 인구 소멸 위기고요. 예. 그나마 믿고 있었던 포항과 구미도 지금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요. 인구 줄어들고 구미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정도로 그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가동률이 39%입니다. 지금. 전국의 꼴찌 중에 완전 꼴찌입니다. 그만큼 구미 지역이 위험에 처해가 있고 그리고 포항도 지금 포항 제철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포항도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 경북의 매우 안타까운 두 도시가 어떻게 하면 살리내느냐 그래서 그에 우리가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구미의 5공단 283만 평을 지금 닦고 있고 반은 다 닦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포항도 지금 185만 평을 닦고 블루베리 공단으로 닦았는데 그것도 거의 1% 분양돼서 그래 막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포항제철 회장님을 찾아뵙고 꼭 포항에 좀 투자를 해달라 부탁을
단디들 했습니다. 단디들이니까 그 회장님도 책임감을 갖고 포항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아주 밝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조만간 포항에 많은 투자를 좀 할 것 같고요. 구미도 지금 이제 조금은 우리가 적극 뛰다니까 조금은 투자할 분들이 자꾸 이제 나타나서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 폭탄 터지듯이 퍼붓듯이 막 퍼부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온 도민 또 경상북도 출향 인사들 이분들을 전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한 5천억 이상 하는 기업 또 향토인 중에 한 5천억 이상 하는 기업인들 그분들을 도로 함 초청을 해서 도에 사진도 걸고 초청해서 재투자를 좀 해달라. 그래도 약간 좀 큰 기업이 호박 안 받고 그러는 게 훨씬 낫듯이 그래서 큰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일자리와 기업 투자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무국장님, 그 일자리 문제도 그렇지만 저출생 문제, 정부가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정책들을 보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좀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이런 정책들에 많은 것도 사실이죠.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좀 사실은 그런 지원금 근데 출산은 출산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생에 걸친 임신 출산 육아는 사람의 전생애를 걸친 돌봄으로 보아서 사회가 그것에 대한 책임과 지원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단지 출산에만 집중을 하고 출산 장려랄지 혹은 영유아기의 어떤 지원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당장 저는 지금 현재 비혼 여성인데 그러한 지원금으로 일평생의 어떤 다른 사람 존재와 그 돌봄을 함께 갈 수 있는 결혼이나 혹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선택에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성 정책으로도 또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게 출산 장려금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은 여성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지원금 같은 것은 미래에 지금은 있지 않는 미래에 출산될 누군가 를 위한 정책인 거여서 지금 현재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 혹은 그 여성과 이 사회에서 돌봄을 함께하고 만들어갈 남성 혹은 마을 공동체 이 사회 문제로 사실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고 출생률은 좀 그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출생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문제를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아주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더 이상 일어나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국가와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안동, 의성, 경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장년, 중년, 노년까지 갈 수 있는가가 사실은 확보되지 않고 신뢰되지 않는데 누군가 이곳에 청년으로 유입돼서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러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봐서 좀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국장님 말씀하는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의성이라고 지금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지는 않으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더 적은 데가 먼저 사라지겠지. 그런데 지금 통계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의 시범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민중 국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장래를 내가 여기 살면서 모든 것을 구가할 수 있겠느냐,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우선에 10월에 농촌에 들어왔는데 땅을 사가 농사를 짓고 하려면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 농부, 월급 받는 농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우선은 한 3년간은 그냥 나라에서 좀 지원해 주면서 지금 도시 청년 시골 파견자 1년에 3천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주면서 농부들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 어느 정도 기술이 되면은 그 이상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은 것을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결혼을 하면은 주거를 우리가 LH에서 하든 우리 개발공사가 있으면 도에 여기서 지어서 임대로 아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싸게 살 수 있도록 또 아기를 놓으면은 돌봄이 그 육아시설 또 뭐 의료시설 그리고 그거가 되느냐 또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분들이 뜻을 여기서 펼치고 얘기 나누니까 아주 행복하고 또 잘 태워주는 데도 있고 이런 시범 마을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한번 해보면은 거기에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는 좀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김민정 국장한테 자문을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타운홀 미팅 취지에 맞게 객석에서 질문을 좀 받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질문해 주실 분들은 손 들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님. 저는 여기 지역맘 카페 요즘 한참 이슈적인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이슈적인데요. 저는 9천 명이 넘는 회원을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의 안동맘스 카페 대표 박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 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 이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출생을 하고 이제 육아를 전념하다 보니까는 경력 단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보시면은 이제 산업 현장에 이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산업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다고도 많이들 하십니다. 주위에서는 뭐 청년 실업도 굉장히 이슈지만은 여성 경력 단절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산업 인력 부족을 여성들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그 산업 인력 부족 해결을 조금이나마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뭐 경제 활성화나 저출생이나 뭐 산업 뭐 일자리 경제 해소나 저희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여성 뭐 경력 단절 일자리 창출 등 이거를 이제 한 현실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많이들 정책을 해주세요. 근데 향후 뭐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장기 플랜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력 단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지금 우리 여성들이 남성보다 교육을 더 잘 받고 실력도 더 많이 있는데 애기 놓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 또 애기가 1년만 키워도 되는 것도 아니고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애기 놓는 거를 끊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그런 저하고 아마 한 새벽 2시까지 토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보면은 새롭게 경력 단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자기 친구들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애기 하나 놓고 그다음에 그만뒀다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그 경력이 단절돼가 잘 안 된다.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제가 실제로 듣고 저는 막 어디든지 토론하러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북도청은 애기를 놓으면은 3개월 육아휴직을 올 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는 통상 한 1년간 엄마가 키워야지 성장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성장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9개월간은 재택근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재택, 집에서 근무해라. 그 다음에 통상 재택근무 또 휴직, 뭐 만약에 애기 키운다고 2년간 휴직을 했다. 휴직하고 돌아오면 다음에 진급할 때 되면은 남성들은 이미 2년간 근무했으니까 진급을 빨리 올라가는데 여성들은 늦어진다. 그러면 육아휴직 2년을 하더라도 이 경력 단절로 안 보고 그냥 경력을 다 인정해줘서 진급도 같이 하는 제도를 우리가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가 먼저 몸을 보이면 다른 직장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고 또 경력 여성들이 다른 직장에 옮겨갔을 때도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술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경상북도에서는 기업체들도 제가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들도 이래 해봐라. 그러면 부족한 돈은 우리가 도에서 하는 건 국민 세금이니까 세금과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좀 잘 챙겨주십시오. 저는 포항에서 27년 동안 시민단체 운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도시 빈민들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공직자들이 진짜 현실을 참 모르는구나. 원도 심살리기 23개 시군에 지금 하고 있지만 상태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바라보아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원도 심도 살리고 청년들에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 경상북도와
그 한국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LH공사는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사입니다. LH공사와 힘을 합쳐서 원도심에다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건물들을 좀 더 구조 리모델링하고 그 일자리도 청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도심 살리기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되어 있는 행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도지사님이 충분히 소통을 잘하실 수 있다고 믿고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원도심 살리는 일이 참 굉장히 서울도 그렇게 번창하고 집값이 올라가도 원도심보다는 새로운 도심이 더 집값이 강남이 비싸고 원도심이 옛날에 있던 지역은 막 자꾸 어려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모여드는데도 그런데 우리 경북에 있는 뭐 도청을 새 신도시 만드니까 도청에 지금 주소를 옮긴 사람이 많나 2,000명 되고 거주하는 사람 따지면 한 14,000명쯤 되는데 도청 신도시에 그 60%가 안동하고 예천에서 왔습니다. 60%가. 그래서 안동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원도심이 더 깊해야 되고 공동화됩니다. 예천도 지금 뭐 예천 인구는 늘어났다 하는데 우리 도청 인구들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게고 원 장터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집들을 많이 내고 상가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방금 좋은 말씀하신데 그거를 우리 LH하고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빈 집들을 LH에서 좀 수리를 해가지고 다른 상가로 쓸 수 있는 또 그걸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는 우리가 매입을 하던 LH에서 매입을 해서 젊은이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집을 살도록 해줄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그것을 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원도심 살리는 일 그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많은 예산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지금 한 1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하고 있는데 그래 해도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보니까 쉽게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돈을 한 2,300억 넣었다 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돌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시민단체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다음에도 아이디어 도청 한번 오십시오. 아이디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영상으로 도지사님께 예. 질문할 시민 영상을 받아봤거든요. 영상 보고 이야기 예. 이어가도록 하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곳이나 여성들의 소득이 높은 도시 경북이 된다면 젊은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경북으로 많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 또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국민은 공단 설립 이래 지금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4공단, 5공단 분양 문제뿐 아니라 기존에 구미에 있던 대기업들이 삼성, LG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지역 경기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단의 분양도 문제지만은 기존 공단에 비어있는 공장들에 대한 새로운 입주도 필요한데 구미 경제가 삶으로 해서 경상북도 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구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경상북도 일자리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두 개 받았는데요. 하나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미 경제 활성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먼저 여성 일자리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리고 여성들한테 맡겨놓으면 사고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 일자리 이거는 막 필요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지금 남녀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 일자리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일을 따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못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일자리든 여성들만이 일자리는 저런 무슨 뭐 도움이나 그렇게 아주 뛰어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자리들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저는 경로당 이런 문제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사회 경제 일자리 이런 데 있어서는 여성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새로운 신진 그런 분들이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녀 일자리 구분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만에 대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구미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지금 1, 2, 3, 4 공단이 가면은 임대라고 막 써놨고 가보면 참 매우 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미 전체를 살리는 우선에 5공단 283만 평 닦아놨는데 그것도 쳐야 되지만 1, 2, 3, 4 공단도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거에는 공장만 빼곡이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에 갔기 때문에 빈 공장을 매입해서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거기에 또 무슨 주거시설도 그 안에 만들어주는 문화공간 주거시설 또 주차장 이런 법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 2, 3, 4 공단을 리모델링하는 도시 재생하듯이 공단 재생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고 기업 유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구미는 반드시 우리나라 수출의 한 10%까지 감당을 하다가 지금은 한 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구미가 열악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들은 좀 더 배려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여성만의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시민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만을 혹은 여성을 우선시하는 일자리를 필요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혹은 한국 사회에서 연함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직분은 사실은 존재하고요. 그래 왔던 거죠. 성별적으로 존재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셨던 그 영상에서의 문제는 여성 일자리, 여성만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죠가 아니라 일자리라는 거에 있어서 삶 전반을 봤을 때 어떠한 경우들 먼저 해고 대상이 되는 것 혹은 돌봄의 영역은 누가 해야 하는 것 그럴 때 우린 누구를 떠오르고 누구의 역할로 보는가 그랬을 때 여성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리고 취업 문턱에서도 여성이어서 선호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 많은 경우에는 지금 삶이 불안정하고 여성들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현재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너는 결혼할 거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존재여서 한국은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70만 원 수준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일자리는 과연 내가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평생 살아가는 사람으로 시민으로서 할 때 나는 안정적인 직장 혹은 안정적인 삶을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저 얘기는 여성을 위한 직장을 만들어달라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살아가면서 여성으로서 배제되는 경험들이 쌓여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어떤 필요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도움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경우 경력 단절 아까도 그 맘카페에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많은 경우 여성들에게 경력이라는 것이 단절된 후에 임금노동 시장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저임금 노동 혹은 질 나쁜 노동 그리고 돌봄 노동의 영역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돌봄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돌봄은 여성의 것만이 아니고 돌봄이라는 것은 연함 성별을 상관없이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함께 영위해갈 때 앞장서고 서로 책임지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지 여성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노동시장은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걱정하는 분의 그 생각을 이제 다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만이 그 육아를 한다든지 여성만이 그 뭐 경력 단절이 있다든지 이런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그 뛰어넘어야 됩니다. 남녀의 역할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건 요즘 세대엔 맞지 않죠. 예.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 주제가 있어서요. 주제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프랑스 남동부의 도시 리옹. 론강과 손강을 따라 조성된 대표적인 수변 도시입니다. 과거 프랑스 실크 산업의 중심지였던 프랑스 리옹의 콩플리앙스.
론강과 쏜강이 만나는 지점에 생겨난 작은 반도인 이곳은 오랫동안 근대 산업과 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산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실크 산업이 몰락한 이후 실업자와 빈집이 늘어갔고 1998년부터 이곳에서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실시됩니다. 강력한 지역 분권에 바탕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창출. 성매매가 성행하던 슬럼과 콩플리앙스는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선정이 됩니다. 우리 지역 역시 수년 전부터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주의 할매 묵공장. 어르신들이 만든 묵과 두부는 전국으로 팔려나가 경제적인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달동네에서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 마을 주민들과 청년들이 힘을 합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곳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고 있습니다. 의성 사촌마을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스토리텔러들. 전통시장의 청년몰. 우리 지역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점점 바뀌어가야 합니다. 네, 도시재생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지금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우리 지역도 지금 뭐 경북 의성이나 안동, 영주 등에서도 도시재생 사업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 그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라면 인구 소멸 위기는 경북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다뤄볼까 하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청년 유입 지원단 꾸려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청년 유입 지원단이 뭔가요? 예,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 유입 지원단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그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이거 우리가 아이디어 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서 각 시도에 같이 나누어서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들을 대학생들, 농고 나온 고등학생, 또 농대 나온 학생들을 그 우리가 유치를 합니다. 이분들을. 이분들을 유치하는 일.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다시 우리 경북으로 오는 경북에 오면 주로 저는 농업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다. 농촌이 먼저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년 유입 지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대학들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대학들을. 과거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하고 거의 상관없이 지냈는데 근영진 대구시장하고 제가 힘을 합쳐서 4년 동안 대학에 1,000억을 지원해주자 하면서 대학에서 아이디어를 나온 것을 산업체에 바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과 관이 함께 가는 이런 제도 그것도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산학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예. 도시의 청년들을 예. 여기 경북으로 유입하겠다는 그럼,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의성군 안계면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을 하셨어요.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네네.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아,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살 것을 우리 새마을 사업 발상하듯이 새로운 그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모형은 돈도 많이 들지만 우선에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농업도 바이오 산업, ICT 산업, 첨단 산업 이렇게 복합 영농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와 일하는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막 농부들은
새벽 일찍 나서 땅하고 씨름을 하고 이런 농업보다는 이제는 정말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농업,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스마트 팜을 몇 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딸기, 토마토, 딸기, 토마토도 기능성 딸기, 토마토 이런 것들을 팜을 만들면 거기에 청년들이 월급제로 들어옵니다. 월급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월급 농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 소득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당초에는 소득이 안 나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지원을. 해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지역도, 주거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거가 아니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 유럽형이라든지 이런 각 형태가 다른 집들을 많이 지어서, 살 수 있으면 사지만 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임대로, 그것도 싸게. 그래서 결혼하면 집 한 채씩 임대로 주고,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애기 놓으면은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 해주고,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 또 정부에서 지어주는 그런 새로운 정말 이런 모습이 과연 이 상상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만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꾸며줘야지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기업에 가는 것보다 훨씬 여간이 더 낫다. 갈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뭐 아까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도 여기서 다 다르게 기업 문화가 입력이 되는 그런 지역을 상상의 시범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예. 그 순간이 기대가 되는데요. 박찬인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청년 유입 지원단인가요? 이름이? 예, 이름을 제가 아까 네, 청년 예, 유입 지원단 그 비슷한 그런 조직을 일본에서 운영해서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법을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집도 짓고 거기서 애 낳고 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이 제도를 실시하면은 오는 사람이 분명 있겠지만, 과연 우리 지역의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그 몇 퍼센트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주 퀘스천 마크가 큽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지방 소멸이요, 뭔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아주 보면은 OECD 자료를 보면 1993년에 독일의 농촌 인구를 100이라고 놨을 때 2013년에 독일의 농촌 인구가 한 101, 2 정도 돼요. 조금 늘은 거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 대부분 93년에 농촌 인구가 100이었을 때 대부분 100, 101, 102, 199, 98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은 얼마냐면은 35로 줍니다. 3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일본은 이미 절대 인구 감소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 93년에 100이었을 때 82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아마 몇 년 지나면 35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들은 왜 농촌 인구가 안 주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줄까?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서구 선진국, 유럽 선진국들한테 걸렸던 병, 그래서 이 병을 이 사람들이 고쳤다면은 우리가 똑같은 병에 걸리면 그거를 그 고치는 법을 아니까 갖고 올 수 있는데, 서유럽이나 미국이 걸리지 않았던 병을 우리가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럼 OECD 국가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떤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지방 소멸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남미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명함에 그 수도가 아닌 지방에 주소가 적혀 있으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백인계가 아니고 원주민 인디오 분화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지방에는 인디오들만 남고 그러니까 정부는 투자를 안 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자, 그러면 남미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보면은 저는 이게 아닐까 이런 건 아직 그 연구된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제 경험상 볼 때 뭔가 지방을 낮게 보는 지방을 좀 우습게 보는 무시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그 뭔가 우리한테만 벌어진 이 일들 이 일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저는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을 조금 낮게 보는 풍토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프랑스의 경우에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중앙집권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집권제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지방에 있는 자체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지방분권이 밖에 프랑스 이야기했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은 유럽은 봉건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영주가 자기 지역을 지킵니다. 독일이 어디든지 프랑스 가보면 자기 지역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막 수도권에 가야 서울로 가야지 출세한 사람들이 그 모였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건 지방분권 강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제 곧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대한민국 거의 돼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 농촌에 산다이가 서울 사는들하고 서울의 빈민들이 우리 농촌보다 훨씬 어렵게 삽니다. 사실상 가보면은 그렇죠. 여기가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면은 이제 정말 지방으로 오는 시대가 오도록 환경 문제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신감 있게 한번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우리의 오래된 숙제죠. 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문화가 살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데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문화란 이제 우리가 여러 방면이 넓기 때문에 한데 우리 경북에서 잘할 수 있는 우선 문화재 이거는 우리가 한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문화, 그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아직은 좀 약하죠. 그래서 그런 문화도 청년들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흡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새로운 공간을 여는 이런 일도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에 저는 문화관광공사를 만듭니다. 문화관광. 그래서 젊은이들이 관광을 오려면 그냥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문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도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지만 그 문화재 볼거리 그거 아니고 문화재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럼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고택들 가서 즐길 수 있고 활용을 하는 또 우리가 선비촌, 선비문화 이런 것도 즐기고 자기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그 외에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요새 젊은이들 소년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그런 공간도 만들어가 뭐 경주 같은 데 사시사철 공연하는 그러면 그 문화를 즐기러 오는 그런 것들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유입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일자리와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타운홀 미팅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질문을 또 받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경북은 문화재가 방금 도지사님 말씀드린 20%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문화재로서 많은 주민들 골칫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이거는 무한한 일자리도 되고 관광 자원이 됩니다. 이제는 문화재 따로 관광을 따로 봤다면은 이제는 문화재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기반을 만들면 그것이 관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 관광에만 초점도 하는데 문화재를 잘 가꾸고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 시키자는 거 하나와 앞에 방금 말씀하셨던 예술가들이 우리가 의사의 공연을 하면 주로 서울 중심에 우리 스스로 유명한 가수를 모시고 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안동이다, 경주다, 고령이다, 영주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 잘 발굴해서 1년, 2년 후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예술가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광 분야가 지사님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들이듯이 저는 전략들을 도나 관광공사도 해나가면서 저는 여행사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여행사냐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외국을 가거나 타지역을 갑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가 타지역에 있는 사람과 외국인을 모시고 오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그것을 모아지면은 결국은 받아서 직원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경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북만은 불가능하다 작다면은 대구 경북이 하나가 돼서 예술가 역할도 주고 일자리들도 외부에서 유치하는 부분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주고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골칫거리가 아니라 일자리도 반드시 생기고 젊은이들 일자리 생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은 어떨까 이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문화 관광 산업에 거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금이 좀 적더라도 젊은이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는 또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10억을 투자하면은 기업에는 일자리가 한 8개, 9개 생기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산업 2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투자해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문화관광산업에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저는 문화관광산업을 우리 경북에 잘할 수 있는 문화재도 많고 또 문화에 대한 특성도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다른 지역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활용하고 또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방금 이야기한 우리 지역민들을 꼭 수도권에 있는 사람 불러와서 할게요. 지역민들 크게 문화인을 키우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공사는 경북만 하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하고 같이 또 우리 대구시도 같이 합니다. 도에서 50억 기금을 내고 대구시에 50억 내고 23개 시군에 50억 내면은 150억을 1년에 기금으로도 활용하지만 그것을 관광객 유치하는데 인바운드 그런데 더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일자리 많이 생기고 우리 기업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우리 전문가인 원장님께 상의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협동조합의 마을기업이라든지 장애인 또 이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도 많이 가봤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장애인들 그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더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노력하겠다. 예. 그럼 뭐 수의 계약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도청에 뭐 필요한 거 도청 말고도 다른 데서 필요한 수의 계약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영상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농부한테 질문 기회가 안 올까봐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청년 농부 유치를 통해 가지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은 현장에 있는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올립니다. 지금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의 6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착 자체가 불가능한 농촌 조건에서 청년 농부 유치해 가지고 3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과연 정착이 가능한가? 그 3년 지나서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가까이 봉화군과 또 이제 도로 보면 뭐 경기도 그 다음에 전남북 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농가수당 제도를 도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당은 농민의 삶의 조건을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농가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라, 환경을 지키고 식량 주권을 넌 지켜라 라는 그 사회적 임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경북에 도입할 계획이 계신지, 이 제도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쉽게 하면 농민 기본소득제, 또한 그 월급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 풍년이 됐을 때는 다행인데 갑자기 뭐 올해같이 폭염이 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무 소득이 없고 농비도 건질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그 청년들, 도시 청년들을 보러 와서 3년 동안 지원해서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3년 동안은 나라에서 월 연간 3천만 원, 그래 월 1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을 보장해주면 해주되 그리고 농장이 가능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렇게 대형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농장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월 3천, 연간 3천만 원 플러스 자기가 소득 받는 거는 자기 걸 또 하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정말 도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모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농민 기본소득제, 월급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으로 또 도지사님께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농을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포부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야겠다. 그리고 농업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농업에 임했습니다. 그 도지사님께서 그 농촌의 그 소득을 위해서 이제 유통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농민들 소득과 직결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막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농민들인데 홍보를 하시고 또 그런 것들 알려주실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인지를 좀 저희 농민으로서 좀 알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갈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만 가는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노인을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회의 짐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습니다. 노인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노인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나 또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첫 번째 질문은 농촌 소득을 위한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예, 방금 기농하신 분이 뭐 인물도 좋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농촌 곳곳을 다니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기능성 식품도 많이 만들었고 정말 그 홍보 보면은 당장 뭐 하면 몸이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잘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도에서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이 K라는 마크를 찍든 G라는 마크를 찍든 우리 경북에서 보증한다. 이렇게 경북에서 같은 브랜드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너무 독특한 것은 자기 브랜드를 하더라도 홍보를 우리가 해주고 판매를 대행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일부는 우리가 판매를 해주지만 나머지는 농협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컨트롤 타워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판매에 그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곧 저분한테도 연락이 갈 겁니다. 사과 팔기 어려우면 우리한테 주가 오느라 그럼 우리가 팔아준다 하는데 그러면 농산물을 다 팔아줘야 되느냐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루트를 가르쳐주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면서 직접 판매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인분이 노인 경시풍조 한다 하는데 우리가 그 선비 고장이잖아요. 그 선비가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내가 선비 정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선비 정신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질서를 잡았는 게 대한민국 오늘날 있는 질서의 선비 정신입니다. 딱 쉽게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계실 때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어른이 숟가락 안 들었는데 애가 먼저 숟가락 들은 법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막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른이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애들 먼저 먹으면 좋아서 박수 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따라가면서 막 엄마가 밥을 갖다 먹이고 이랍니다. 그래서 과연 그래 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느냐. 너무 애들 위주로 막 그래야 되겠느냐. 좀 무슨가 질서요. 저는 뭐 옛날식으로 하락하는 법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조금 대한민국의 질서 이런 걸 잡아오는 게 선비 정신이고 부모를 먼저 섬긴다 이런 건데 그런 정신을 이어서 저런 어르신네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고생을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런 분들을 잘 모시는 그런 것들 많은데 저는 도청에서 우선에 행사할 때 노인회장 제일 먼저 모셔라. 무슨 뭐 기관장 다 하고 노인회장 저 뒤에 보러 연세 제일 높은데 그래서 연세 제일 많은 어른 먼저 호명을 해드리라. 너네 회장님 노인회장 모셨습니다. 하는 이런 것부터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경로당의 도우미 이런 제도 경로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일자리도 만들지만 어른들에게 정말 따뜻한 복지가 되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저 어른께 반드시 방송을 보고 아 경상북도가 좀 달라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셨어야 되는데 이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모시지를 못했네요. 도지사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타운홀 미팅 함께 하셨는데 그때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도지사 될 때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인구가 줄어들고 아기도 태어나지 울음소리 끝 안 나는 지역이 이렇게 많은 소멸된다는데 되겠느냐. 그래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애기 놓기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공직자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다음에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직 열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돌돌 뭉쳐서 열정적으로 일해서 우리 도민들께 실망을 안 시키고 경북이라면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되살아나는 그 뭔가 대한민국 또 살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운홀 미팅 함께해 주신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예, 뭐 아주 좋은 자리였고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도지사님, 전임 도지사님이나 또 지역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격차, 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정책 이런 걸로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고요. 또다시 열심히 최선만 다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국장님 함께해 주신 소감 전해주시죠. 네, 저는 거주는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차 뭐 앞으로 어떤 걸 확신할 순 없지만 계속해서 서울이나 서울 근교가 아니라 비서울 지역인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근데 대구 경북에서 만나는 많은 청년들 특히 여성들은 많은 경우 대구 경북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질문들도 있으시고 어떤 플랜들도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들과 다양한 세대들과 다양한 정체성, 가치들과 만나서 잘 맞물리고 서로 존중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서울 중심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내가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안정적이고 그리고 귀한 어떤 삶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태도들이 될 수 있는 좀 정책들이 잘 마련되고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돈을 얼마 썼어 라는 걸로 이야기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떻게 향상되고 변화되는지를 경북도에서 많이 고민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시는 걸 한마디로 하면은 새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새바람을 일으켜서 행복한 경북, 이게 우리 슬로건입니다. 네, 예. 새바람 행복 경북을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한 도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산더미처럼 쌓인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죠. 더 많이 소통할 때 더 큰 감동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지역이라는 큰 배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특집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경북도지사편은 여기까지고요. 3부인 경북 경상북도의회 의장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